몇 명이야? 아니 중세 운동 듣는 애들 왜 다 저 앞에 있냐고. 따로 아 너? 난 넣어 넣어주라 재훈아. 아끼세요. 하나 빼요. 오늘 하나 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관심 신대교과 그 신인류를 외면해 이거는 크루아상 얼려놓은 거고 이거는 전에 식자재 마트에서 샀던 소세지인데 하나 더 먹으려고요. 크루아상에 치즈랑 계란 넣고 소시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따로 뺐어요. 이거는 스윗 칠리 소스. 학교 주변에서 시킨 마카롱이에요. 짠.
15분만에 온 것 같아요. 안 좋아해. 아, 달라는 줄 알았어. 주면 또 보고 있어. 자, 여기. 아, 엄마한테는 500만 원 줬는데 왜 나한테 근데 100만 원 받고 있어? 내가 월요일 날 먹은 학식이 너랑 맞아? 누나랑 못 가는데.
낭만적 사랑, 순수한 행복, 순수한 사랑, 감정 그 자체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 그게 바로 낭만적 사랑. 순수한 감정만, 감정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 수업 안 하겠죠? 북한? 야, 네가 안 한다면.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점한 능력자들 이게 기득권을 얘기해서 사회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실을 내지 않으면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 부르주아적 가치관과 시민사회 있는 이해 이거 예시로 들어. 근데 진짜 약간 심각해. 근데 헤리케인도 다 뭐 삼겹살 먹을까? 어디야? 이거 얘 치면 어?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갔다가 선물로 사온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언니가 사온 건데 짠. 이렇게 우드 접시랑 파인애플 접시도 있어요. 귀엽죠? 이거랑 이런 동남아풍 가방 이거 한번 매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유명한 잼이래요. 밀크 캐러멜 잼인데 약간 연유 맛이 난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을 받았고 가지고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쿠션 사려고 했는데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여기 냅두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당장 보여지는 건 없으니까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견디고 나면 내가 조금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 제가 내일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기 굿노트에다가 필기를 좀 해놨는데 생각보다 시험 범위는 많이 없는데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할게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저녁에 언니네 집에 가서 월남쌈을 만들어 먹기로 해서 간단하게 인디안 밥을 먹을게요.
식으니까. 너무 맛있다. 맛있네. 드디어 찾았네. 맞아. 그렇지. 이제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2시에 잘 거예요. 어제 놀아서 그런건지 망한 것 같아요. 진짜 문제 받고 너무 당황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풀었는데 진짜 망한 것 같아요. 해 직구로. 맛있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지킬 테니